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연예인이니까 악플은 어쩔 수 없는 거니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플로 인해 그 사람이 목을 맸다면 저 조금은 화내도 되겠죠? 그 사람의 노래가 좋았고 귀여운 미소와 활발한 성격 뭐래도 좋았고 그녀의 몸에 목소리 표정 하나하나가 내 삶의 전부였어 너만 바라봐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사진이 유출됐지 남친에게 안겨 알몸으로 자는 모습 남친이 몰래 찍었나봐 질투났지만 귀여웠지 근데 그날부터 막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창녀 같더니 더러우니 나가 죽으라니 하지만 나는 참았어 악플은 인기의 반증이라 하지 않았는가 좋게 생각했다 근데 마음 여린 그녀에겐 견디기 힘들었나봐 며칠 뒤 자기 방에서 목을 맸어 아직 중환자실에 있지만 회복 가능성은 없대 난 그 소식을 듣고 의외로 차분했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저 차분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호흡을 했어 나는 차분하게 부엌으로 갔다 나는 차분하게 서랍을 열었다 나는 차분하게 식칼을 꺼냈다 나는 차분하게 식칼을 씻었다 나는 차분하게 식칼을 집었다 나는 차분하게 가방에 넣었다 나는 차분하게 인터넷 검색했다 나는 차분하게 전화를 걸었다 저기 인터넷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IP 추적 해주시는 거죠? 네네 아예 경찰 아니에요 네네 아 네 그럼 입금해드리면 되나요? 300만원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 입금하지 말란다 증거가 남는단다 그가 불러준 주소를 내비에 찍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그녀가 오나보다 의외로 번화가에 있던 사무실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가서 현금을 뽑았다 편의점 ATM기에선 큰 돈은 한꺼번에 인출이 안 돼서 몇 번에 거쳐서 뽑았다 1300원짜리 수수료가 계속 나가 어쩔 수 없지 감히 어느 누가 날 막아 결국 난 악플러의 주소를 알아냈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없어 세상 참 좋지 다행히 멀지 않았다 대전 140 정도 밟고 달리면 1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악셀을 밟았다 나는 차분하게 운전을 했다 나는 차분하게 내비를 보았다 나는 차분하게 톨게이트를 지났다 나는 차분하게 목적지에 왔다 나는 차분하게 주차를 했다 나는 차분하게 칼을 꺼냈다 나는 차분하게 집 앞으로 갔다 나는 차분하게 배를 눌렀다 누구세요? 여기 김민철 씨네 댁이죠? 네 누구세요? 아 잠깐 관리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엄마랑 아빠 없는데요 아 이 종이만 받으시면 돼요 예 예, 다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어린아이였다 아주 작고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 얘야 네가 민철이니? 손가락부터 자르자 이 손가락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알아? 너 죄책감은 있니? 네가 쓴 글은 기억나니? 딱 보니까 초딩 같은데 너 같은 새끼들은 크면 강간범 살인범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은 미래가 보여 그니까 엄마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내가 여기서 죽여줄게 알았지? 나는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 네가 어려서 악플이 끼치는 영향도 잘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이 사람을 죽였어 어린애라고 용서하고 싶지만 그러면 죽은 사람은 누가 위로해 줄 건데 내 말 맞지? 그래 그래 나는 차분하게 칼을 꺼냈다 나는 차분하게 아이 손을 잡았다 나는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손가락을 다 잘랐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자살 기도를 한 댄스 가수 최나래 씨의 맥박이 안정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존. 오늘 대전 낙원구 벚꽃마을에서 초등학교 3학년 김모군의 양손가락이 전부 잘려진 채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 생존. 대전 낙원구에 있는 지상길 옆으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차에서는 피가 묻은 식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